언젠간 슈퍼개미 장부터 볼까? 어? 오른다 오른다 따라붙어 있다.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뭐라 2000 지지한다고 했어 안 했어? 2000 지지야. 나 이거 잘 맞춰. 여기 형도 깜짝깜짝 놀랐고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지? 근데 내가 잘 맞춰도 사실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선물 옵션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제 선물 옵션을 좀 했잖아. 그래서 대략 그림은 보이는데 내가 텔레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10월은 좀 슬로우하게 사야 된다. 그래서 세팅하면 나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림이 오늘 갭 딱 점프 상승, 2단 점프 상승이 한 10월 말쯤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그림이. 시간상 계산하면 그랬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사자고 하려고 머릿속에 딱 세놓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야. 호재라고 보긴 어려워. 미중 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워.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딱 되면서 방방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정리할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정확하게 못 맞춰. 근데 대략 2002년은 좀 깨기 좀 어렵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사면 되는데 난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급하게 사라고 할 걸. 아니 근데 급하게 안 샀어도 근데 내가 섹터 뭐라고 얘기했어. 뭐 사면 된다 그랬어.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후발차 조선 두 개밖에 없다고. 자동차는 아니야. 자동차는 아니라고. 우리 자동차 중 뭐 조금 있는데 그냥 귀퉁이에 너무 자동차 없으면 안 되잖아. 혹시 모르니까 귀퉁이에 그래도 단독 투자로 넣어놓은 거 조금 있는 거고 반도체야. 반도체 날라가. 날라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반도체는 조금 올랐다고 급하게 까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 내내 길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르면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올까 빠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아니 또 사실은 내가 이 방송을 100%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냐면 방송을 보고 실제로 만나면은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막 스캘핑 하듯이 하는 줄 아는가 보더라고. 그게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회사의 내용을 왜 하고 회사에 전화를 왜 해. 회사 전화 많이 하잖아. 여기저기 전화 많이 하잖아. 그걸 왜 해. 그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올까 빠사 할 것 같으면.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조금 더 세게 보니까 상황 봐서 천천히 길게 매도하는 거고 좀 많이 산 사람들 그리고 바닥에 산 사람들은 조금 줄이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 조금 올랐다고 한 5% 올랐다고 막 다 까버리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한 포트 한 20%는 좀 담아놨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거야. 그럼 그래도 계속 퍼센트지는 한 20% 선을 유지하는 거야. 얘는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 덜어야지. 100주 있으면 오늘 뭐 두세 주 뭐 이렇게 까는 거야. 그렇게 줄이면 돼. 아 결국은 잘 돼. 오늘은 뉴스 얘기 좀 하자. 그 오늘 그거 있잖아. 내가 정치 내가 정치도 아 이거 너무 오늘 자랑방송 자랑방송 해도 되자. 오늘은 자랑방송으로 가자. 어차피 갈 사람도 다 갔어. 어떤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니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그렇게 풍족스럽지 않으면 감을 잃은 거 아니냐고. 감을 잃었지. 감 있는 방송 가라고. 아니 감 없는 방송을 왜 봐? 감 있는 방송 보면 가서 보면 되잖아. 어? 감 없어. 근데 감이 지금 없지만 또 찾을 수도 있잖아 또. 어? 그리고 시대적인 또 상황이 있으니까. 아니 내 주변에 큰 손들 되게 유명한 큰 손들 있거든. 책도 쓰고 사람들 얘기하면 다 아는. 똑같아 나나 똑같아. 뭐 종목이 다 똑같은데 뭐 별 수 있어. 다 똑같아. 최근에 돈 번 사람이 없어. 아예 뭐 5G, 올해는 5G에다가 막 승부 배팅 때리는 사람들이나 좀 좋았지. 근데 내 주변에 그렇게 막 배팅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거든. 그 배팅 때리는 사람들 많이 이제 떠났어. 잘못해서 바이오 배팅 때렸어 봐. 아 오늘 바이오 하니까 생각났다. 호! 내가 코오롱 사자 그랬거든. 주 코오롱.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알아? 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티슈진 이거. 상패 심사 하잖아. 근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이미 코오롱은 상패되는 그 가격이 다 반영이 된 거야. 코오롱에는. 코센과 티슈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게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냐? 혹시 그래서 상패가 됐어. 그래도 이 가격이야.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 좀 더 사면 돼. 왜냐면 코오롱 그 밑에 코오롱 인더나 회사들 그 자회사 값어치가 값이 괜찮아. 어차피 코오롱 티슈진 값은 이제 제일 해도 내가 볼 때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사이클 상으로 코오롱 인더가 제일 큰데 코오롱 인더가 좀 개선되고 있어. 산자 쪽이 좀 개선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코오롱을 사자고 했지. 20몇 프로.
근데 저번에 한번 반짝했어. 20% 올랐어. 그때 팔자고 했는데 또 못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오늘 파는 거. 간만에 하나 먹었네. 아니 근데 오늘 좋아. 오늘은 진짜 내 종목 위주로 잘 가. 착착 간다 지금. 어? 내가 또 다시 또 엔터 주다. 딱 했는데 또 엔터 주도 좀 좋고. 반도체는 뭐 무조건 대장이고 지금 뭐 반도체는 꼭 끌고 가는 거고. 뭐 건설은 이거는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예의상 그냥 오늘 조금 올라주는 이거 아주 썩썩하고. 건설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돼. 오늘 뉴스 얘기 좀 간단하게 하자. 월요일이니까. 내가 정치 얘기 있잖아. 정치도 그랬어. 내가 뭐라고 했어. 이낙연 형 일본 간다고. 개선 장군 같이 할 거라고 했잖아. 봐. 특사 텀 갔다 왔대잖아. 특사 갔다 왔다가 일이 잘 됐으면 대서특필 됐는데 갔는데 잘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잘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런 적 없는데? 아닌데? 내가 맞아 맞아. 오늘 정치면 일본 뉴스가 그거야. 난 내 눈에 다 보여. 조국 형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퇴? 사퇴는 이제 기정사실이야.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여나 야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돌 던질 타이밍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타우를 땡 하고 들어갔는데 링에서 들어가자마자 타우를 던지면 너무 모양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딱 맞고 뭔가 이거 수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미 뭐 다 까벌려지고 다 끝났는데 이거 여기서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지적 수준이 좀 적은 거고. 카페에선 다 옹호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야, 주식 투자해서 90% 다 돈 다 잃는다니까. 그 닌겐이는 그런 거야. 근데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은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알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라도 칼 했잖아. 뭐라도 이거 뭐 개혁 뭐 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내가 이제 뭐 한 몸 바쳐 뭐 대한민국 역사에 그 말이라도 뭔가 하려고 지금 타이밍 보는 거야. 언제 빠지는지 그거 그래 그대로 돼. 그리고 또 오늘 또 재밌는 뉴스.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JTBC 제목이 사람, 기업, 돈, 한국 떠난다. 이거 여보. 내가 얘기했지. 그때 옛날에 막 탄핵 때고 될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아무도 인정 안 했지 그때. 장인어른도 막 인정 안 했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다 떠난다고. 다 떠난대잖아. 아 이게 한참 됐어. 왜냐면 나부터도 떠나고 싶은데. 나보다 더 나고 싶은데.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베네수엘라 되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안 돼. 내가 또 여기서 또 반전을 할게. 여기서 지금 이제 막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늦은 거야. 반전이 와. 반전이 와. 어떻게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아, 아닌가 보다. 내가 얘기했지. 소득주도 손상하면 어떻게든지 얘기했지.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했어. 정상적인 지능이 생기면 지금같이 내수 폭망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야. 부동산 규제하면 이렇게 될지 다 안단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을 뿐이고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은 힘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보고 아 이제 떠나겠다 하면은 아니야. 미리 좀 해놨어야 되고 지금 떠나려 그러면 좋은 날 올 것 같은데 이제 정책 기조 조금만 바꾸면 이제 날아간다니까. 오늘의 메인 이야기.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사실 그저께 라이브가 되게 좋았어. 되게 재밌었어. 나는 재밌었어. 좋았어. 근데 어떤 형이 우리손 FNG를 2,600원에 물렸다는 거야. 이거 너무 내가 어제 지웠어. 지웠는데 이거는 내가 방송 따로 한번 해야겠다. 오늘 메인 뉴스로 한번 해야겠다. 이 형이 이제 걱정인 거야. 2,600원. 내가 그때 방송에서 그랬거든. 2,500원 아니면 2,800원 사이쯤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2,600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사봐. 여기서 요거 이거 딱 한번 좀 눌린 것 같다가 간다 했을 때 이때쯤에서 산 거야. 이때쯤 이 형이 이제 기대한 거는 이제 2,600원 사서 5,000원에 파는 거 이제 희망 회로 막 돌리면서 2,600원이네. 근데 이거 냉철 TV 보는 사람 이거 사면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냉철 TV 그동안 왜 본 거야? 형은 이제 하산해 형. 형은 저기 단타 방송으로 가. 단타 방송 보면 거기서 사라 그러지. 이거 왔다. 추세 추종. 간다. 가지야. 가지 아니야.
근데 이때쯤에 대주주들 있잖아. 막 이런 회사들이 되게 다 가치주들이야. 대지 이런 것들 가치주들이어가지고 막 팔았단 말이야. 그런 가치 투자가들 아니면 오너가 막 팔았어. 막 밀어버렸어. 지금 완전 내려왔잖아. 나는 다시 살 때다 지금. 왜냐면 돼지 열 내가 이거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 유언비어라 그러는데 유언비어 아니야. 뭐. 이거 돼지 콜레라 이거 어디서 온 건지 알아? 어디 온지 몰라? 중국에서 온 거야. 여보 어디 식당 가서 절대 중국산 뭐 돼지 있는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식당 가서.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얘기가 긴데 이제 미중 무역 막 이런 거 나면서 미국의 수입산을 좀 줄였어. 여기까지 이거 팩트야. 그리고 이게 연계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발병한 것도 팩트야. 그래서 지금 언론 통제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중국에서 밀자는 걱정할 정도야 지금. 어 거기도? 거기도가 아니라 거기는 거기가 진원지야. 그래서 중국 되고 그게 중국 그 돼지 열병이 북한으로 넘어오고 북한에서 지금 이게 넘어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넘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 우리나라 이제 돼지 끝나는 거야. 제주도. 제주도? 해맑아. 해맑아. 홍성. 홍성이야.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기서 돼지 수입하는 사람 있으면 깜짝 놀란다고. 지금 돼지 막 수입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인이 육류 수입하는데 자기 지인이 하는데 지금 영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돼지고기 수입하고 있대. 외산 들어오고 있는 거야. 왜냐면 돼지 가격이 오를 거라 똑같아. 모든 산업은 다 똑같아. 돼지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태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겠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봐 아까 얘기했잖아. 코오롱 같은 투자가 내가 아이디어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별로 까질 게 없어. 사람들은 이미 TCG에 대한 기대감을 다 이렇다 놨단 말이야. 주식은 간단해. 펀더멘탈 하고 심리. 그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두 개 위에는 없어. 펀더멘탈하고 심리. 알겠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아까 그 2600원에 산 형의 실수는 뭘까? 너무 늦게 샀어. 이 형은 심리만 쫓아간 거야. 펀더멘탈 생각 안 했어. 근데 지금 그때 가격에서부터 한 30% 빠졌잖아. 많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이 다시 세팅이 된 거야. 이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 3분기 이제 개선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병이 발생 안 해도 실적 나와서 결국은 먹을 거고 그거 안 해도 배당 올 거고 그게 논리적이지. 돼지 열병 오면 단시간에 또 30분 딱 먹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홍성까지 오잖아? 그러면 전고 좀 돌파해. 이거는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야. 이거 사람 얘기 아니고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이것도 공매도 쳐가지고 이거 어때? 아크로 리버 산다니까. 아, 뭐 말은 못하겠어. 그거야. 이건 그러니까 논리를 알려주는 거야, 이거. 이런 방송이 착한 방송이 어딨어. 그 지금 돼지 열병주를 사면 괜찮다. 괜찮다. 이거 뭐. 아, 반도체 지금 오늘 또 반도체 쫓아갈 거야. 올랐잖아, 오늘 지금. 팍팍 오르고 있잖아. 어디서 내가 쌀때 사라고 할때안 사고. 그 있다니까, 보면. 그리고 내 방송 보면서, 마, 다 끝났어, 마! 다 망했어 막 이런다니까. 쌀 때 사야지. 어? 이마트 이런 것도 뭐 쌀 때 좀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어? 아 이마트 댓글이 딱 달렸어. 이마트 하락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거 보면서 공부 좀 하세요.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클릭해서 눌러봤어. 궁금하죠 뭔지. 딱 눌러봤어. 그러니까 슈카월드. 봤어 막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어? 본 다음에 괜찮다고 한 거야. 어? 아니 뭐 그 형 생각이 있겠지만 난 또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좋은 얘기 이마트 나올 거 많아. 걱정 없다 이게. 아니, 계속 물어봐. 이마트 걱정 없다고 몇 번 얘기해. 여기다 이제 써놔야겠다. 이제. 이마트 걱정 없어. 이마트는 굳건하다. 걱정 없어. 어? 지금 내가 지금 이마트 걱정할 때야 내 인생 걱정해야지. 나 다 망하고 우리나라 다 망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망하는 게 이마트야. 형 이마트 걱정할 생각 아니면 우리 인생부터 걱정하자고. 이마트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 돼지 열병으로 가서 그게 투자다. 펀더멘탈과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게 틀렸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예로 막 가는 거 테마 같은 거 붙으면 먹을 수도 있어. 그 먹을 확률이 한 3, 40% 돼. 해보면. 그걸 이제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3, 40%야. 그럼 길게 그렇게 테마만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까죠. 까죠.
왜냐면 테마를 만드는 사람들도 까죠. 내가 이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 있거든. 그 형들이 있어. 테마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날 보면 롤스레이스 타고 다녀. 어느 날 보면 두근부채 없어. 그러다가 또 한참 뒤에 소나타 끌고 다시 나타났어. 다시 제기한대. 또 제기해. 또 롤스레이스 또 타. 또 사라져. 그 형들도 그런다니까. 다 먹지 못한다니까. 그걸 막 만드는 사람들도. 이해됐지? 우리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형들 들어와주면 고맙고 안 들어와줘도 자체 발광할 것들로 세팅하면 된다. 그거야. 한치칼 같은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 괜찮잖아. 이것도 잔잔하게 올라가려고 하네. 어? 근데 내가 말대로 이제 온 가족이 막 싸우고 이제 막 피토져. 그러면 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프로덱을 하면 우리는 KCGI 편 들어야 되는 거고. 쉽잖아. 너무 쉽네.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갈터지면. 그렇게 하면 된다. 결론은 뭐야? 어? 내가 보면 나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 근데 거의 잘 맞춰. 내가 이제 보니까 과거 방송하고 내가 이제 텔레그램 쓴 거 보면은 내가 볼 때 아직 한 점 부끄럼 없어. 이거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해서 내가 아 이건 그때 판단이 너무 잘못됐다 할 건데 별로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작아줘. 베베를 인정합니다. 이거 베베를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다음 다시 또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 됐는데 뭐 어때? 나도 베베를 인정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패배를 인정하다 보면 뭐야? 상한가. 맞았어. 상한가!